투란도트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자코모 푸치니의 마지막 오페라로 그의 작품 중 가장 극적이고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이다. 푸치니는 이 오페라를 완성하지 못하고 1924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제자인 프랑코 알파노가 마지막 장면을 완성했다. 투란도트는 중국 베이징을 배경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공주 투란도트와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타타르 왕자 칼라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푸치니는 오페라에서 사랑, 희생, 복수 등 강렬한 감정들을 심도 있게 묘사했으며 특히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리는 오페라 사상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로 자리 잡는다. 오페라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베이징의 황궁 앞에는 투란도트 공주의 수수께끼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군중이 가득 모여 있다. 공주는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모든 구원자에게 세 가지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그 남자는 즉시 참수된다. 그날 아침 도전했던 페르시아 왕자가 결국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고 군중은 그가 그날 밤 달이 떠오를 때 참수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군중은 흥분과 공포 속에 소란을 피우며 투란도트의 냉혹함을 두려워한다. 이때 눈이 먼 늙은이와 그의 충실한 노예 류가 군중 속으로 나타난다. 이 늙은이는 타타르의 국왕 티무르로 전쟁에서 패배하고 왕국을 잃은 후 정체를 숨기고 방랑하고 있다. 그와 함께하는 류는 왕의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언제나 그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다. 둘은 군중 속에서 티무르의 아들 칼라프를 발견하게 된다. 칼라프는 전쟁에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와 재회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칼라프는 투란도트 공주가 등장하자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마음을 빼앗긴다. 그녀의 차가운 성품과 위험한 수수께끼에도 불구하고 칼라프는 그녀를 향한 열망을 멈출 수 없게 된다. 티무르와 류는 칼라프의 결심에 대해 깊이 걱정한다. 그들은 칼라프에게 무모한 도전을 멈추고 투란도트의 수수께끼에 도전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리지만 칼라프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투란도트를 이겨 사랑을 쟁취하겠다는 결심뿐이다. 이때 투란도트의 신하들인 핑, 팡, 퐁이 등장하여 칼라프에게 과거 수많은 남자들이 목숨을 잃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도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칼라프는 수수께끼에 도전할 뜻을 굽히지 않는다. 황궁 안에서는 투란도트 공주가 자신이 왜 이렇게 차가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타타르의 침략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은 투란도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어머니의 복수를 다짐하며 모든 남자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결혼을 피하기 위해 구원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맞추지 못한 자는 죽게 되는 잔혹한 시험을 만들었다. 투란도트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남자도 그녀의 마음을 차지할 수 없도록 굳게 다짐하고 있다. 칼라프는 투란도트 앞에 서서 그녀가 내는 세 가지 수수께끼에 도전한다. 첫 번째 질문은 매일 밤 태어나고 매일 낮 죽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질문이었고 칼라프는 희망이라고 답한다. 투란도트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계속 던졌지만 칼라프는 모두 정확하게 대답하며 수수께끼를 풀게 된다. 투란도트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칼라프는 공주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24시간 안에 자신의 이름을 알아내면 자신을 죽여도 좋다고 한다. 투란도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베이징 전역에 칼라프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밤이 깊어가지만 베이징의 모든 사람들은 투란도트의 명령에 따라 잠들지 못한다. 군중은 두려움 속에서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이때 칼라프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담아 공주는 잠 못 이루리를 부르며 다짐한다. 그와 동시에 투란도트의 신하 핑, 팡, 퐁은 칼라프에게 그의 이름만 알려주면 엄청난 재물과 자유를 줄 것이며 그가 이곳에서 도망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하지만 칼라프는 그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에게는 오직 투란도트를 이기고
그녀의 마음을 얻겠다는 목표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투란도트의 경비병들은 결국 칼라프와 함께 있던 티무르 왕과 노예 유를 붙잡아온다. 경비병들은 이들이 청년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문을 통해 진실을 캐내려고 한다. 류는 칼라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섬겨왔고 티무르 왕의 정체가 밝혀질까 걱정하며 고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칼라프의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다. 투란도트는 류에게 고문을 가하며 청년의 이름을 말하라고 강요하지만 류는 끝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당신은 얼음처럼 차가우나 언젠가는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류의 희생은 투란도트의 마음을 크게 흔든다. 그동안 얼음처럼 차갑고 무자비했던 그녀는 류의 헌신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보며 마음속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 투란도트는 처음으로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녀의 차가운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이때 칼라프가 투란도트에게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 진심 어린 입맞춤을 한다. 투란도트는 칼라프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그녀의 차갑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다. 마침내 투란도트는 군중 앞에서 칼라프의 이름을 알았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이 사람의 이름은 사랑이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변화를 알린다. 이로써 투란도트와 칼라프는 마침내 서로의 사랑을 인정하고 행복을 노래하며 오페라는 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